이 주가가 이제 적정 가치를 찾았다거나 아니면 앞으로의 악재 아니면 악재가 진짜 터졌다면 이 주가를 막 팔기 시작하겠죠. 그러면 그 종목의 주식은 증권 시장에 막 풀리면서 점점 희소성을 잃게 되고 주가 가격은 다운되는 것입니다.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두 번의 실망을 하게 된다면 더 많은 물량이 한 번에 쏟아지게 되고 그것은 폭락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산 종목이 어느 구간을 뚫지 못하고 두 번의 하락을 한다면 이 정도 라인에서는 그러니까